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보통 40대 이상 중년 남성에게 나타났던 발기부전이 최근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는 추세인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발기부전 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한 20, 30대 남성은 2,989명으로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등 불안한 심리적 요인 때문에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젊은 남성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발기부전을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으레 생기는 질환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숨기고 고민만 했던 남성들의 질환,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직접적으로 해결해 볼까 하는데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환자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살 환자입니다. 20대 중반부터 비아그라 등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30대 초반부터는 먹는 약의 반응이 별로라서 주사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사제에 대한 반응이 좋았는데 점점 약의 용량이 늘어갔고 이제는 거의 최고 용량을 사용해도 반응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혼이라 결혼도 해야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네, 발기부전하면 뭐 4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의 고민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 20, 30대 환자들이 좀 부쩍 늘었다고요, 원장님? 그렇죠. 이제 젊은 환자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젊은 환자분들 중에는 많은 경우 이제 뭐 약만 처방해도 되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최근에 젊은 환자들이 는 게 아니고 어느 시대나 있었을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 연령의 그 환자분들 비율은 있었을 것이나 옛날에는 치료할 방법도 없고 치료할 의지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을 가는 것도 어렸을 거.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 나왔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시죠. 뭐 제가 주로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 연령대를 이제 제가 해놓은 걸 통계를 보면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렇진 않으시니까 비교적 젊은 편이시긴 네. 하죠. 근데 이분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약물 치료에 반응이 거의 없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원하시게 된 경우였죠. 그렇군요. 근데 이 환자분의 경우 20대 중반부터 치료제를 복용을 하셨다고 해요. 젊은 나이에 발기부전이 시작된 경우인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튼 경우에는 아마도 선천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본인이 뭐 좋았던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사실 내가 자신 있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뭐 20대 초반에 그래도 좀 괜찮을 때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정말 전혀 안 됐대요. 술을 마시면은 사실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 뭐 술이라는 게 이제 전신에는 동맥을 좀 확 이완시키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특이적으로 이완시키니까 음경으로 혈류가 몰리질 못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되려면 보통 뭐 술을 좀 많이 과하게 마시는 네. 경우 본인 주량에 그런 건데 이분은 정말 한 잔만 마셔도 안 되시더래요. 그래서 처음에 심리적인 건가 뭔가 고민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때부터도 환자분이 이미 그게 좀 약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커지시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혹은 결혼을 하는데 이제 뭐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어떡하나 막 이런 고민이 심했던 거죠. 네. 아까 이제 뭐 예전에는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옛날에는 뭐 1초 지종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결혼하면은 평생 사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떡하겠어요? 라고 살았겠죠. 네. 근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젊은 환자들이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가진다. 그러면은 결과 괜찮아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가지고 혹은 결혼하고 직후에 난 뒤에라도 남자가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가지면 부부의 결혼 생활이 특별한 문제를 있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근데 남자가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없다. 그리고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그러면은 결과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성생활이 영향을 아무래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보통 이렇게 파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포인트는 아마
여자 쪽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특히나 장모님들. 아, 장모님이요? 예. 내 딸 불쌍해서 어떻게. 그게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모님이 아신 경우는 특히 장모님이 아신 경우는 별로 이렇게 좋질 않았어요. 아. 와이프들은 결혼한 사이는 사실 사랑으로도 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 딸 자식이 뭐가 모자라서, 뭐가 아까워서,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겠어? 뭐 이런 생각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도 주변에 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봤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결혼에 심해서 결혼에 대한 뭐 걱정도 많이 되고 그쵸. 그러셨겠군요. 사실 젊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걱정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뭐 사업도 하시고 이러니까 그 장사하시니까 이제 돈은 별로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항상 그게 이제 마음 한켠에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또 일을 처음에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본인을 돌볼 시간도 사실 부족하기도 하셨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환자분은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이 환자분은 이제 뭐 약이나 약물에 반응이 없으니까 임플란트를 받으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만족도 면을 고려해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수술 받고 나서 환자분이 좀 울적해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이가 젊은데 벌써 이래야 되냐. 아, 이런 수술까지 네. 받아야 되냐. 아. 그래서 그 내가 이거 받아야 되겠냐 막 이런 막 받고 났지만은 여전히도 그렇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께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환자분 위안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한 목적이 환자 만족도잖아요. 근데 결과 환자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 연령군별로 젊은 환자들한테서 만족도가 훨씬 높더라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왜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누가 더 많이 사용하겠어요. 사용을 많이 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환자분들이 더 만족도 높으니까 열심히 쓰세요. 이제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앞으로의 또 건강한 성생활까지 생각한다면 사실 일찍이라도 수술을 받으신 게 또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저한테 치료받고 수술받고 뭐 그러실 때까지는 만나시는 분이 없었어요. 미남형이세요. 잘생겼어요. 잘생기셨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네. 뭐 얼마나 기회가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그리고는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젊은 환자분들은 자주 오실 일이 없어요. 펌프 사용을 잘 하시니까 네. 뭐 교육받거나 이런 게 잘 없잖아요. 연락이 안 되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네. 2년 정도 있다 이제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 건 아니고 저희 이제 상담 실장님한테 잘 지내냐 뭐 하면서 전 연락 와서는 사실 나 얼마 전에 결혼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시면 청첩장이라도 좀 보내시지 우리가 뭐 그렇긴 하지만 좀 뭐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저희한테는 기쁜 일이니까요. 맞아요, 네. 그랬더니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결혼할 수 있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청첩장까지 보내서 축의금 받긴 내가 좀 미안했다. 부담을 드릴 수 없었다. 대신에 내가 그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다. 그 결혼했고 지금 뭐 결국 결혼하고 나셔서 이제 결혼하기 나셔서 아셨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가 수술 받으신 걸 아셨대요. 와이프 되실 분이. 근데 고마워 하더래요. 당신이 이걸 거짓말했으면 나에게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해야 되는 거였고 만일 그렇다는 걸 알 리는 없겠지만 엄마가 알았다 그러면 내가 미리 뭐 모르다가 알게 됐다 그러면은 내가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근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지금. 그죠. 치료를 했고 노력을 했고. 이제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되게 거기다가 이제 고맙다고 전화 좀 해라. 그래서 전화가 온 거더라고요. 그렇군요. 결국에는. 해피엔딩이네요. 정말 훈훈한데요. 네. 근데 이제 앞서 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번 환자분처럼 20, 30대 젊은 나이에 발기부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젊은 층의 발기부전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원장님? 발기부전의 현재 이제 교과서적인 진료 지침은 일단 검사나 이런 거를 배제하고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게 돼 있습니다. 뭐 약이 잘 들으니까 네.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약을 처방하라는 거는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제가 나이가 예를 들어 20살인데 20살 나이에 잘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보고 진료 받았는데 당신 평생 약 먹고 사세요.
뭐 딴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럼 매번 그러면 내가 약을 먹어야 되나? 매번 그래야 되나? 그걸로 인한 좌절이나 스트레스는 엄청날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적어도 내가 매번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왜 먹어야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니야? 뭐 혹시나 뭐 다른 방법은 없어? 그래서 저는 20, 30대 환자들에게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원인을 찾아주는 검사를 권합니다. 네. 왜?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다. 그리고 진짜 있다 없다. 발기부전 있다 없다. 있으면 어느 정도다. 그리고 어느 정도면은 어떠어떠한 치료 옵션이 있다. 혹여나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권해주는 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하거든요. 왜? 여생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네. 뭐 50대 이후분, 60대 이후분들 정말 플레저 목적으로, 기쁨을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겠다. 괜찮아요. 그분들은 검사하실 이유 없어요. 네. 그러나 20, 30대 젊은 환자들은 오랜 세월 안고 가야 되는 문제를 그들에게 그냥 방관하는 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분들이야말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한다. 네. 네. 사실 최근 환경적으로 인스턴트 음식 섭취가 늘고 또 잦은 흡연과 음주로 인해서 20, 30대 발기부전 환자가 예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요. 사실 젊은 환자분의 경우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인 거겠지 하는 생각에 방치했다가 근본적인 치료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감 상실, 우울증 등 어떤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